7월 8일 월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싱가포르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 세금 GST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간했습니다. 국세청이 현지 시간 5일 발표한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디지털 결제 토큰을 법정 통화나 기타 토큰과 교환할 경우 또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GST가 면제됩니다. 싱가포르는 지금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화폐를 매도하는 등 시장에 암호화폐를 공급하는 행위를 과세 대상 서비스 공급으로 취급해 거래액의 연간 회전율이 100만 달러를 넘는 경우 GST 등록이 필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간 회전율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더라도 GST 등록 책임이 면제되며 이 같은 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해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비트코인 펀더멘털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CCN은 올해 1월 이후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율은 약 35 엑사해시에서 74 엑사해시로 증가해 10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해시율은 3개월 만에 2배로 뛰어올랐습니다. 해시율의 상승은 네트워크 컴퓨팅 파워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시율이 높을수록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암호화폐 업계가 크리스틴 라가르드 차기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임명에 환영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포브스지는 현지 시간 7일 마티 그린스펀 이토로 시장분석가의 이번 주 투자노트에서 라가르드 신임 총재가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리오 드라기 현 총재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피력해왔다는 평가입니다. 포브스는 이어 라가르드 차기 총재가 전통 경제학자로서의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온 지난 총재들과 달리 급진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도 예측했습니다. 비트토렌트가 비트토렌트 스피드와 비트토렌트 지갑 출시를 앞두고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론 재단은 2018년 비트토렌트를 인수한 후 이를 활용한 고속 다운로드 서비스인 비트토렌트 스피드 개발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비트토렌트 스피드는 현지 시간 8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DM 리뷰는 보고서를 통해 트론 네트워크가 70만 명의 유저를 확보했다고 현지 시간 5일 밝혔습니다. 이는 이더리움의 46만 5천 명의 유저와 비교해 앞선 수치입니다. 또한 저스틴 선트론 CEO는 트위터에서 거래소 바이낸스를 통해 IEO를 진행한 암호화폐 중 비트토렌트의 투자자본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며 비트토렌트에 대한 기대감을 낮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스 박하은이었습니다.